망자입니다. 고상 높은 망자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가 달아지면은 얘만 갈 수가 있습니다. 용접을 해가지고 주로 평판할 때 사용을 합니다. 얘 보면은 앞뒤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앞뒤 좌우, 얘는 앞부분이 없죠. 얘는 저상망자 앞뒤로만 움직입니다. 앞뒤로만. 보이시죠? 확실히 비교가 되죠. 이거는 앞뒤로 움직이는 거고, 저 앞에 있는 거는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오랜만에 고상망자를 타네. 예전에 저도 고상망자를 타고 다녔는데, 보통 투대우 차량들이 고상망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투대우의 평판 아니면은 로보이, 이 차량은 에어스포일러가 없는 걸 물어봐서 평판이나 로보이, 평판보다 로보이 뛰겠다. 이제 브리스 주입기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거는 저스트, 보통 흔히 많이 쓰는 저상망짝입니다. 보시죠. 얘도 땡기고 빼내는 거. 얘는 앞뒤로만 움직입니다. 앞뒤. 뭐가 틀린가요? 이건 고상망자. 기울기가, 예? 기울기가 이렇게 생기고. 예. 얘는, 이거는 똑같죠. 앞뒤는 똑같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예. 얘 봐, 여기 또 있죠. 좌우로도 움직여요. 좌우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얘가 여기 얘가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아니 방향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네. 이 간격이 넓으면 좌우로 로링이 심하게 크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를 유지해야 돼. 지금 얘가 달아지잖아요. 달아지면 또 거기다 살점을 용접해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저거를 띄어가지고 다시 갈기도 하고. 로보이. 네, 로보이. 로보이 저 중량용이고. 중량. 네. 중량용이고. 이거는 아스팔트. 관세로용이고. 네. 거의 중량.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거 좀 로보이 중량물을 하기 때문에 좌우로 놀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차는 거예요. 좌우로 만약 안 놀게 되면은. 안 놀게 되면은 차 후회부가 가버리지. 그렇죠. 이게 딱 한 대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그래서 얘만 넣으라고. 네. 이거는 이제 중량용이고. 그 부장도로. 도로가 안 좋은데. 중량 뒷보장. 예. 범위는 안 좋은데. 험로할 때? 네, 험로할 때 안 됩니다. 이거는 범위나 전용. 네. 이건 이제 놀이기, 주무시라도 놀이기 없는 거지. 네. 이거 아프할 때. 도로 좋은 곳. 뭐예요? 그리고, 예. 요것만 갈 수 있나요? 요거? 예, 목숨만 뺏어 받았다. 그러게 딸거면은, 네. 저기 용접 해갖고, 네. 센치만 사갖고, 끼면 돼. 들으셨죠? 근데 이거 초보할 때부터. 네. 이게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출고할 때부터 이거, 이걸로 이거 하는 거예요? 납작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한 일주일만 내달을 했어요. 네? 내달을 했어요. 한 일주일 원래도 많아. 아, 그래요? 네. 근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도난 방지 열쇠입니다. 여기 열쇠 있죠? 이게 도난 방지 열쇠입니다. 아, 캡을 씌워버리는구나. 아이디어. 예전에 많이 훔쳐갔거든요.